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 남자. 누가 봐도 지창욱 씨가 확실합니다. 경장 지창욱 비주얼 이상무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와, 진짜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의 미소에 팬들의 마음도 무장해제되고 말았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제대 후 첫 인터뷰 저 제프리가 진행해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먼저 각 잡힌 거수 경례로 취재진 앞에선 창욱 씨. 멀리서 와준 팬들도 잊지 않고 자체 360도 포토홀까지 진행하더라고요. 정말 스윗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팬분들도 많이 왔어요. 네. 네, 멋있게 한번 저녁 신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대한 스타들의 필수 코스죠. 이제 신고합니다. 경장 지창욱은 천.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네, 괜찮아요, 있죠.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네. 괜찮아요. 긴장했어요. 방금 제대했으니까, 네. 이제 신고합니다. 경장 지창욱은 2019년 4월 27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제 신고합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라도 지키고, 얼굴도 지키고. 창욱 씨 하면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부터. 오. 너 다시 내 사람들아. 나한테 취직해. 눈빛 한 방으로 시청자를 취하게 하는 로맨스 연기까지 스펙트럼이 참 넓은 배우였는데요. 난 조용하고 좋은데. 2년 동안 나라도 얼굴도 참 잘 지켰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더 잘생겨지셨나요? 앞으로 더 잘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